별로 관심이 아싸? 없으셔. 빠빠빠빠빠. 아싸? 빠빠빠. 아싸? 친동생이구나. 아, 친동생이세요? 아. 같은 아파트 살아요. 그래서 위아래 층으로. 뭐 사온 거야? 카레. 카레 떨어졌어. 그러니까 떨어졌다며. 밥 뭐 먹었어? 카레? 카레 먹었어. 이거 냉장고. 이거 언니 이거 안에 크림 들어있는 거야. 언니 크림 들어있는 거 좋아하잖아. 크림 들어있어? 응. 그러니까 냉장고에 넣어야 돼. 달달한 거 까이 사니까 좋네. 야, 그래도 동생 있으니까 최고네. 다. 아니,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밖에 안 나가도 살 수 있는 게. 머리는 예술이네. 끝내주지, 머리. 너무 마음에 들어. 아, 웬일이야. 힙하다, 힙하다. 너도 좀 밀어봐. 왜냐면 너도 여기가 너무 지저분해 지금. 진짜 가족끼리 하는 진심 멘트. 만나자마자 야 여기가 지저분해. 여기가 지금 너무 지저분해. 너도 좀 밀어봐. 왜냐면 너도 여기가 너무 지저분해 지금. 아니 완전 무슨 아니, 약간 할아버지 아저씨 약간. 아 왜 그래 진짜. 이거 지금 확 밀었으면 좋겠어. 넌 왜 이렇게 옆에 브렛나루가 많아. 브렛나루라뇨. 브렛나루는 약간 그래요? 수염 느낌이잖아요. 아니 제 수염처럼 났어요. 이렇게 약간 펄럭였어요. 이렇게 뭐. 그러니까 곱슬이가 도망가냐. 혀이 타 머리카락으로 가나보다. 아 진짜. 아니 넌 동생 너무 귀여우신데? 아줌마. 자, 정말 지금 가까이서 보니까 귀도 있다만해. 브렛나루도 이만해. 무슨 이게 아저씨냐고. 어이구. 아 웃겨. 아. 내가 밀어줄게. 너 진짜 이거 정말 심각하게 잘 자를 잘라야 되겠다. 있어? 어. 잘 자를 자신 있어 진짜? 어, 내가 잘라줄게 에? 이거. 머리 잘라주신다고요? 망할 것 같아. 언니 미소년인데 이제는 머리 아니야. 잘라놓고 망한 거 알지? 아니야. 내가 머리 자르는 걸 내 옆에 봐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꺼봐. 여기만 없어도 너도 완전 인물이 완전 달라지지. 그죠? 왜? 머리는 또 잘 자르실 것 같은데. 그럼요. 제가 손재주가 좋다니까요. 네. 여기가 없어야 돼, 이거 봐. 내가 언니 때문에 야. 머리도 못 길러. 머리도 맨날 잘라라 그래가지고. 이거 봐. 결국 잘랐잖아. 이거 봐. 여기 없으니까 얼마나 깨끗해. 머리. 어 동생분 안 됐네요. 어느새 망치면 언니가 미용실 가서 머리 해줘야 된다. 그럼 내가 거의 반 전문가야. 왜 그래? 안 돼 안 돼.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각도 잘 맞춰. 어? 너무 깨끗하고 이쁘다. 아유 세상에 완전 깨끗하다 야. 이거 봐 이게 아저씨 털이지 이게. 아 진짜 언니. 제가 반 전문가라니까. 이렇게 봐봐. 야 어디 봐봐. 이거 봐 얼마나 야 여기랑 비교를. 잠깐 어때요? 완전 괜찮지? 괜찮아요. 봐봐 이쪽하고 이쪽하고. 봐봐. 아 비교하니까 다르네요. 어, 저도 예전에 누나가 막 피지 같은 거 짜준다고 아~ 그런 거 한참 좋아하잖아요. 네. 거의 뭐 생체 실험처럼. 나 여기도 봐. 이렇게 잘라지 그래? 그렇게 잘라줄까? 어, 잘라줘 하는 김에. 자기도 보니까 이쁘거든. 그래도 10대나 20대는 언니가 그래도 뭐 화장도 해주고 막 그랬었는데, 그죠? 근데 깔끔한데 진짜? 깔끔하고 이쁘다니까. 이쪽은 너무 많이 잘랐는데? 언니 이러다가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야? 미소년이 머리 이렇게 잘라야 돼, 이렇게 잘라야 돼, 이렇게 잘라야 돼. 약간 빵꾸가 났어, 잠깐만. 미안해. 아 진짜? 아 더 짧게 해야 돼, 더 짧게 해야 돼, 잠깐. 아 진짜 언니 그러다가
저는 저 동생분은 미용실에 가셨으면 좋겠고요. 김한서 씨는 집 밖을 나갔으면 좋겠어요. 괜찮아, 빵꾸로 안 보여. 어디 봐봐. 야, 사람이 오선아 왜 뭐 달라졌어요? 많이 깨끗해 보이잖아. 그 막 좀 아저씨 탈피야? 아저씨 탈피야? 아저씨 같지가 않고 아저씨 너무 아저씨 같았는데. 너무 아저씨 같았는데 이제 아저씨 같아요 이제. 너무 아저씨 같았는데 지금은 그냥 아 베스트 아저씨. 프렌드다 진짜. 아 정말. 아 내 구린나루. 구린나루. 아 웃겨. 아저씨에서 아저씨로 만드지. 아 지금 여자 됐어 여자 됐어 아저씨에서. 어, 또 누가 오셨나 보다. 아니, 아, 다 오네요. 블랙홀처럼 빨아내는 거. 어디 그 여행 같은데 응? 보니까. 강제 휴가지요. 강제.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강제라도 뭐 좋게 생각해야죠. 얼굴 좋아지신 것 같아요. 휴가. 유튜브에도 많잖아요. 근데 네. 그것만 보고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할 수는 없거든요. 좀 지쳐요. 맞아요. 그래서 좀 간간이 일주일이나 열흘에 한 번씩이라도 집에 초청을 해서 하면 그걸 가지고 또 할 수가 있거든요. 한 일주일. 여기다가 이제 누워서 하면 되나? 누워서 하면 되지. 여기 뭐냐 나 여기서 앉아서 맨날 스트레칭하고 우리 여기서 나의 여기다 운동 좀 널려 있더라고. 운동 좀. 아 스트레칭 좀 하자. 우유. 이렇게 가까이 앉으니까 이런 게 보이네.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카페트가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 그때 치는 거야. 우리 나이 할머니 좀 웃는 것 같아. 아이고. 오, 소리가 자동으로 나와. 아, 소리, 할머니 소리 그런데. 마음은 우리 선생님 같은 몸인데 몸은 안 따라주는구나. 운동 전에 폼 놀러 갔다가 네. 우리가 몸을 좀 풀고 할게요. 처음에 목 스트레칭부터 할 건데 누운 상태에서요. 왼쪽으로 한 번만 이렇게 틀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한 번. 왼쪽으로 한번 돌릴게요. 다시 오른쪽으로 한 번. 그렇지. 오른쪽 한 번. 이 별거 아닌 동작인데 두통에도 굉장히 좋은 동작이에요. 다시 한 번. 반대쪽 자연스럽게. 그렇지. 네. 반대쪽. 그렇지. 하다 보면 둘이 꼭 이렇게 방향이 틀려져. 이렇게 자매간에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어. 항상 느끼지만 다시 반대. 폼롤러를 돌릴 거예요. 돌린 다음에 엉덩이를 거의 끝자락에 앉아주셔야 돼요. 자 누운 상태에서 양손 천천히 위로 올려요. 어깨만 만세. 다시 모으고 이 동작 반복할 거예요. 저 선생님 지금 바지는 수영복 아닌가요? 아 타이트해서 이렇게 네. 느끼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대로 풀장에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네. 제형 동작을 알려주시니까. 아 그러니까. 저는 좋았어요. 근데 정말 너무 잘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저 선생님을 놓칠 수가 없어. 당길 때 수영할 때 물을 낸다는 생각으로 쭉 한번 당겨보세요. 그렇지. 다시 약간 두 번 시차 두고 할게요. 손 안 부딪히게. 됐어요. 그렇지. 되는 만큼만 하세요. 그렇지. 자, 이게 배에는 계속 힘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배에는 계속 힘이 들어가 있고요. 그렇지. 저 없으면 입을 똘똘똘 말아서 하셔도 돼요. 하루에 5분 정도만 이렇게 가볍게 폼롤러로 스트레칭 아침, 저녁으로 해주시면 돼요. 요거 일단 물병을 잡고 아령이 없으니까 요걸로 하나씩 잡고 해볼게요. 알파벳 운동법인데 Y레이즈라고 우리 그 배꼽 인사 한 상태에서 천천히 올라갈게요. 올릴 때 호흡은 내쉬고 들이마시고 올라갈 때 속도가 조금 더 빠르게 자 가볼게요. 준비 시작. 그렇지. 둘. 그렇지. 앞으로 이렇게 나란히 모았다가 자 하나. 숨 쉬고 있어요. 둘. 그렇지. 숨 쉬어야 돼요. 셋. 자, 넷. 우리는
우린 내려놓고 영선님은 다섯 번 더 할게요. 하나, 그렇지. 넷. 잘했습니다. 오케이. 자, 두 분이 횟수나 휴식 시간을 조금 다르게 하는 거는 두 분이 체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체질이기 때문에 근육을 만들기가 좀 더 어려우신 분, 지방을 빼기가 어려우신 분. 같이 운동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개수라든가 횟수, 휴식 시간 이런 거에 맞춰서 하는 거고요. 다리하고 허리 운동 한번 해볼 거예요. 그 두 번째 배우실 건 T자만 기억하면 돼요. T발란스라고 몸이 T자 형태로 내려갔다가 올라주시면 돼요. 들어 마시고 일단 내쉬면서 둘, 셋. 그렇지, 좋아요. 그렇지, 좋아요. 아니, 어려워요, 저거. 둘, 진짜 어려운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셋. 그렇지, 좋아요. 힙. 넷, 그렇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제가 근육이 많이 부족해요. 조금이 아니라. 한 번만 더 할게요. 그래서 정말 운동을 안 하면 안 돼. 저는 살려고 운동하는 거예요. 마지막. 됐습니다. 오케이. 자, 내려놓고 이번엔 다리 운동 오랜만에 해볼게요. 그 W자 생각하시면 돼요. W자 이렇게. 꽃게 걸음 있죠? 꽃게 걸음. 그거 한번 해볼게요. 그 내려가요. 자, 버티는 동작. 이거 오른쪽으로 한 발, 다시. 왼발 반대로. 그렇지. 여섯. 일곱, 그렇지. 아, 운동 엄청 여덟. 되겠네요. 그렇지. 저 자세 진짜 힘들 것 같은데. 우린 그만할게요. 자, 자, 하나, 오케이. 둘, 그렇지. 야, 그렇지. 너 엉덩이 그렇게 들고 할래? 넷, 여섯.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우린 20개 할 거예요. 엉덩이가 내려가지. 야, 이렇게 낮아. 야, 이게 무슨 운동이야. 이건 춤이야, 춤. 댄스. 이건 댄스. 춤이야, 춤. 댄스. 이건 댄스. 아, 진짜. 이게 내려가서 이렇게 어머. 돼야지. 이게. 이게 얼마나. 아,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진짜 이것도 어려웠었는데, 그죠? 이 보면은 동생의 고통은 곧 나의 즐거움. 동생 귀밑머리 잘리고 되게 진짜. 본인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진짜 마음에. 개미 지옥이에요, 지금. 못 빠져나가. 뭐 제가 뭐 아기를 갖고 하는 걸 아니니까. 그럼요. 그걸 아니까 그냥 자기도 허허거리고. 동생도 좋지 뭐 같이 와서 운동하니까. 네네네.